땅끝 마을로 불리는 전라남도 해남군.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방문한 디자이너 이광희. 옛날에 언니 오빠 90년 같이 살던 그 그리운 집에 가고 있어요. 수십 명의 언니 오빠들이 있다고요? 이광희 디자이너의 고향집. 정말 수십 명이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. 오빠! 오랜만이죠! 이광희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남성. 아이고, 제가 저희 여기 등대원 이사장님이고 저희 큰오빠세요. 저희 아버님 일을 젊었을 때 그 좋은 직장 다 팽개치고 나와서 평생 여기 봉사하고 계세요. 50년째 등대원을 지키고 있는 오빠. 5남매인 이광희 씨 형제 자매에겐 태어난 순간부터 나눔과 봉사를 함께 해온 셈이죠.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. 주변을 돌아보면 그때는 전쟁 직후고 고아들도 많고 뭐 과부도 많고 나환자들이라 하잖아요. 그분들까지 전부 받아들이면서 사신 거가 뭐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죠. 당신 입고 먹고 뭐 주무시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무조건 그 일을 하셔야만 했거든요. 저희 부모님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그 삶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. 목사였던 아버지와 대한민국 1세대 간호사였던 어머니. 전쟁 직후인 1953년 등대원을 세워 이곳에서 50여 년 동안 700여 명의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. 이런 부모님의 영향 아래 이광희 씨 남매도 자연스레 타인을 배려하게 됐죠.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서로 간에 돕고 뭔가 이렇게 나누고 생활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봐요.